자, 오늘 또 공주에 왔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심으러 왔어요. 고구마 농사. 형님이 일이 많으셔가지고 고구마를 한 줄을 저한테 심어서 나중에 캐가지고 알아서 하래요 해서 형님 거 한 줄, 제 거 한 줄, 보너스 한 줄 해가지고 세 줄 심으려고 시장에서 고구마 순 사왔습니다. 그래서 예, 고구마를 오늘 심어보려고요. 심기 전에 또 형님하고 지금 점심때라 먹고 심으려고요. 자, 김밥 오늘은. 아이고, 뭐 농약통 형님보다 더 커. 야, 그거 굴르는 게 아니라 저기네 충전? 엥 소리 나네. 이거 다른 방법 알려주신 구독자님이 있어. 형님이 맨날 이렇게 해서 탕탕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몇 번 이렇게 주문을 하네. 저기를? 응. 흔들어야지. 아니요, 여기를 몇 번 흔들지 말고 이렇게. 응. 이건 흔들겠지. 이렇게 흔들고 해서 주문을 해. 오케이. 그러고 열을 해. 될랑가 모르겠네. 큐. 야, 진짜네.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 알려주신 분과. 옆에를 주물른 다음에 따면 되는 거야. 아, 이거. 이제 흔들어도 된대요. 한번 하고. 이야, 고맙습니다. 사오지가. 어, 뭐야? 와, 아니네. 오! 야, 주물르는 게 아니야. 때리는 거요. 아유. 사오지가 고맙습니다. 자, 형. 형님하고 고구마 심기 전에 막걸리 한잔 하려고요. 형님 오이랑. 아이고, 막걸리. 오이 내가 농사진 건 아니고 슈퍼에서 샀어요, 형님. 하우스에서 키운 게요. 네, 형님. 네, 네. 네, 풍년. 네. 고구마 풍년. 고구마 풍년이 아니요. 이야. 오이 냄새가 나네. 오이니까. 들판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쌀 한 가마 얼마요? 이따 준다는 쌀. 에이, 돈 받을 것 같으면 안 주지. 아이고. 아이고, 봐봐. 우리 형님이요. 우리 형님이 저 돈 받을 것 같으면 안 준대요. 해서 그냥 준다는데 뭐. 그럼 우리 형제야. 아, 의형자 뭐야, 아까. 아, 형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내가 딱 같이 시작거리 할 거 하면 되잖아. 야, 이 땡감, 씨발, 누가 먼저 떨어질 자고 그러는 게 없어. 여러분들, 진짜,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네. 진짜 땡감은 누가 먼저 떨어질지 모르네. 그럼,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하지 말라고, 나 밑단 사람, 나 알아. 여러분, 땡감은 누가 먼저 떨어질지 모른대요. 명언입니다, 우리 공주 형님 명언. 그래야 그럼 아이 쌀도 준다는데 뭐 열심히 해왔구만. 이게 꿀고구마라고 해서 사왔는데 시장에서요. 아, 요즘에는 초창기라 좀 비싸더구만. 한 단에 11,000원. 형님 이 장화 나한테 맞어. 여기다 역광 써놔. 이걸 여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푹 찔러 이렇게. 아,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땅도 지피하지만 옆으로. 아, 여기 눈도 바람이 안 들어가게. 톡톡 두드려줘. 이 바람이 들어가면 저기 여기다 껴서. 여기 요즘 육가에 가잖아, 여기. 야. 아, 이거 불룩 나오네. 딱. 끼는 건 조금 멀리 띄는 게 톡 찌르고. 이거 내가 실습 해볼게요. 이렇게 해봐. 봐봐, 이렇게 해서 껴. 밑으로 찌르지 말고 옆으로. 응, 그래, 옆으로. 이렇게. 응, 옆으로 왔어, 이렇게. 땅도 딱 찌르지 말고요. 빼, 이렇게. 네. 어, 닥파. 네. 한 번 더 해볼게. 우리 형님 또 바빠서 어디 가시한 데에서 배우는 거, 여기에서? 너무 이제 여기쯤이야, 여기쯤. 아, 여기쯤? 네, 안 빠질 정도로. 3cm 안 빠질 정도로?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잖아. 이렇게. 너무 또 이거 받쳐 가면 안 좋고. 이렇게. 또 받쳐서. 땅땅. 그리고. 어또 짜자장. 예, 밥 아주. 들에서 뭐 이렇게 밥이 잘 되나 모르겠어. 오이를 살짝 처리하려고 소금 좀 살짝.
김밥에 단무지가 안 들어가면 안 꼽는 찐빵. 또 이건 집에서 만들어 온 계란 지단입니다. 자, 재료. 수박지죠. 여러분들, 김밥 말 때 반짝반짝 하는 게 컷. 네, 이걸 밑에다 깔고 이 안에가 안. 자, 나와서 장갑 꼈습니다. 자, 이걸 오이, 우엉, 햄, 단무지. 자, 그래서 자, 김밥 옆구리 터진다고 하는데 안 터지게 잘 해야죠. 자, 완성. 김밥을 말아줘, 김밥을 둥글게 말아줘. 자, 여기 형님이 또, 형, 우리 형님 깔끔해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 또 이쁘게 해줘야겠다. 들판뼈 김밥. 빨리 오셔. 김밥 뭘 그렇게 하나를 맞고 와. 뭐 할라 봐. 이거 그건 안 그려? 뭐 또 모자 또 나가. 아니, 그거 나 그거 밥 하는 것도 막 준비 엄청 해야 되잖아. 준비 나왔잖아. 김밥 처음 말아보는데 나 지금 기가 막히게 내 맛이. 형 빨리 와봐. 아, 나 손이 주물럭거려서 안 먹어. 아니, 장갑 꼈어. 예? 장갑 고무장. 아유, 그러다 너 안 드신다고 할까봐. 아, 형님 주물럭한 거 아니야? 형님도 이거 껴. 예? 껴. 끼고. 다박하다. 형님, 기가 막혀. 아, 왜 크게 매? 김밥 장사 하였어. 꼬마 김밥 만들어야지. 꼬마 김밥. 야, 드셔봐. 빨리 앉으셔, 옆에. 이거 하나만 배불렀는데. 왜 앉으셔? 계속 드셔, 형님은 내가 말할게. 몇 개 말라고 그래. 아이, 밥, 이거 밥은 다 말해야지. 자, 형님, 응? 내가 오늘 알려줄게. 한 묵. 혹시 나중에 형님이 김밥 해드고 싶잖아. 김은 안 받겠어요. 반짝반짝 하는 데가 밥. 여기가 안. 밥을, 이건 부드럽잖아요. 앞뒤가 있는. 응, 앞뒤가 있어. 해서 밥을 여기다 놓고. 자. 어때요? 맛. 아, 물 드셔. 물하고 같이. 아, 역광은 나 죽어. 어느 때는 역과 무슨 농사 못 친다고 하더니. 형님 맛있지? 예? 들판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야, 하나만 먹어. 아니요, 또 먹어줘. 형님 세 줄 드셔. 세 줄. 세 줄? 두 개만 먹어. 봐봐, 형님 싸는 거. 나 오늘 김밥 솔직히 처음 만들어보는 겨. 근데 어때요, 형님? 나는 먹고. 아, 나도 먹어야지. 역광을 싸고. 입만이야. 아, 나도 먹을 끼우. 두딸 빨 끼워요, 이따가. 응, 형님 우리 좋아해? 우리 형님은 드시면서도 이따 롯다리 빨 끼워야지. 다 해놨다, 거기다. 알았슈, 끼우 갈게요. 아, 형님. 근데 하니까부터? 아니. 너 어디 김밥이야, 이거? 김밥은 역시 통째로 먹어야 돼. 어디 김밥이야? 역광 뼈 김밥. 옛날 소풍 갈 때 엄마한테 안 잘리고 깨졌어. 그게 남. 어?
그때만 그랬지. 그때는 어려서 입이 조그마하니까 가늘겠지. 아니 이거 누구 가는 사람 줄까? 아니 나 줘. 일단 난 거기 뜨노. 아니 그래 줘 빨리. 야 우리 나 형님 나 줘 이거. 우리 형님 맛을 한번 보시더니 진짜 맛있네. 나나 먹어야지. 아 진짜 맛있지. 사 먹는 거 보다 명단 좀 봐. 사 먹는 거 봐. 봐. 드디어 또 방언 김밥 먹는 얘기하고 있어. 우리 형님 방언합니다. 아우 맛있어. 가만있어. 맞아. 이것도 어제 밤에 내가 삶았어. 후식. 계란도 까는 거 참, 참 계란을 어떻게 삶느냐 따지 까는 게 형님 틀리잖아. 헷갈려 내가 삶은. 소금 넣? 아니요. 나는 계란 찌는 저기가 있어. 기계가. 이거 뭐 술 먹으라는 거? 이것도 이쪽 손에 들어 형님. 막걸리 먹어 이거 뭐? 막걸리? 응 그리고. 원래 이걸 해가지고 옛날 개구질 때는 그랬는데 상대방 머리에다 탁탁 때리고 그냥 한 두 판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 형님 몇 개까지 나 한 다섯 개까지 먹어봐. 아 다섯 개는 다섯 개 형님 몇 개 되죠? 세 개가 딱 좋아. 이걸 형님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꼭 하루에 한 개씩 드셔야 돼요. 이 쌀물랑 붙여놓어. 아니요 요즘에 쌈는 기계가 있어. 자동으로 딱 딸려.